Señor, esta cooperación técnica es perfecto. Sí, señor. Gracias. 부사장님, 그쪽에서 우리 쪽에 기술 제휴를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여기 제안서입니다. 아, 그래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애쓰시다니. 그렇군요. 지난번 시찰 봤을 때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어요. 팀장님이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제품 경쟁력이 뒷받침 돼서죠. 다들 잘해준 거죠? 아, 계약 조건도 좋은데요? 계약 체결은 화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남미 시장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금광입니다.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거예요. 남미 쪽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팀 소집해 회의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송 과장님, 녹슬지 않으셨네요. 잘해야지. 네, 뭔가 보여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전화 돌렸어? 네, 다들 곧 오실 거예요. 매장 들렸다가 현지 퇴근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네. 네, 엄마. 네, 퇴근 후에 아버지한테 들릴 예정이에요. 네? 굴젓이요? 입맛이 없어서 통 밥을 못 드시더니 갑자기 그게 드시고 싶대. 물 말아서 하나씩 얹어서 드시면 넘어갈 것 같으신가 봐. 올 때 좀 사와라. 제가요? 날 꼼짝도 못하게 하시잖니. 이 근처에는 사올 만한 데도 없고. 네, 알겠어요. 네. 아, 혹시 이 근처에 굴젓 파는 데가 있나요? 굴젓이요? 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사오라는데 그런 건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대형 마트나... 아, 이 근처에 잘하는 남도식당 있어요. 거기 가서 굴젓 좀 팔려고 하면 될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그게 골목으로 좀 들어가야 해서. 이따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 그래 줄래요? 회의 이걸로 마치죠.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 우편함을 열어보십시오. 뭘까요? 궁금 궁금. 가시죠. 네. 예스, this is 경민 speaking. Oh, yes. Hello, Steve. Oh, is that so? Oh, that's great. They want to have a video conference? Right now? Oh, I see. Okay, that sounds good. Okay, whenever they're ready, please put me through. I'll be waiting till then. Okay. 어쩌죠? 굴젓은 나중에 사야겠는데요. 아, 저 괜찮으시면 제가 사다 드려도 될까요? 기다리실 텐데.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내일 사다 드리죠 뭐. 아니에요 부사장님. 노인들은 잡수실 수 있을 때 드셔야 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못 드시게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못 사다 드린 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대신 신부를 맡습니다. 네, 전화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일까지. 아닙니다. 여기.
회사 근처에 맛있게 하는 음식점에서 사왔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단 맛이 좋아서요. 고마워요. 내가 꼼짝을 못하니 여러 사람한테 신세를 지네요. 괜찮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아니에요, 여보. 지은이는 미국에 있잖아요. 방학 때나 돼야 나온다니까요. 네? 아, 네. 네네. 잘 받았어요. 주말 편해요. 아, 근데 웬 음악회예요? 당신한테 처음에 작업 걸 때 음악회 가자고 했다가 까인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나 이거 트라우마예요. 나 이 트라우마 극복 못하면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 트라우마 치유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아, 오셨어요? 어머니요?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가셨어요. 회장님 때문에 자리를 못 비우시고 걱정하시길래 오실 때까지 제가 있어드리는 거예요. 간병인 아주머니요?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밤새우셔서 아마 주무시는 것 같다고. 아, 여러 가지로 고맙네요.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굴젓은 잡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말려. 아, 회장님께서 저를 따님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치매가 좀 있으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동생은 제부랑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번에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잠깐 나왔는데 오래 있을 형편이 안 돼서 들어갔어요. 네. 얼른 들어가 보세요. 회장님 혼자 계신데. 네. 오늘 고마웠어요. 아저씨 갔니? 네. 어디 다녀오세요? 네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전화가 왔어. 친구가 여기 병원에서 수술을 들어가더라고. 아참, 그 아가씨 덕분에 굴젓 잘 드셨다. 간만에 밥을 반 공기나 비우셨어. 아, 그래요? 아가씨가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밥 드시는 거 수발들더라. 물도 떠다 주고. 편의점 가서 필요한 것도 대신 사다 주고. 참 예쁘고 싹싹하더라. 근데 우리 직원이라고? 네, 마케팅팀에 있어요. 너랑 사귀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난 또. 아이고, 너도 빨리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완전 심심.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구나. 집이 왜 이리 휑하냐. 에휴, 행님은 이제 내가 필요 없겠지? 그래, 나 같은 건 기억도 못하게 될 거야. 행님! 행님!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내널 수행비서로 정식 채용하겠다. 형님, 절 잊지 않으신 건가요? 내 어찌 널 잊겠느냐. 초급 목표 생사고락을 함께한 너를.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야, 진짜 사랑한다고 이러지 마. 야, 너 요새 머리는 감냐? 빠샤. 빠샤. 아이, 빠샤. 빠샤. 아이, 빠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야! 어? 어머! 드디어 퇴근했네.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다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 일도 잘 안 됐어. 아, 그럼 안 되죠. 일을 열심히 해야죠. 상무이사님께서 앞으로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이고 착하네. 자, 아 참. 혼인신고서 좀 갖고 와봐. 네? 우리 오늘 혼인신고했잖아. 이 역사적인 날 그걸 봐야지. 때 왔지? 네, 그럼요. 갖고 와. 장롱 안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갖고 와. 좀 보게 해. 좀 이따요. 먼저 씻고 밥부터 먹고요.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돼. 에이, 알았어. 나. 벌써 잠옷 입었다? 바로 잠들 수 있게? 아,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아, 10시면 자야지. 아, 참! 혼인신고서.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신고한 게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부터 한잔해요. 뭐야? 어? 이거 샷도마고네? 오, 분위기 메이커! 왜 나만 꽉꽉 달어? 에이. 원샷? 원샷? 와인을? 와인은 뭐 술 아닌가? 짠! 맞자. 와인도 술이지 뭐. 원샷! 우리 새끼 이쁘게도 잘 마시네. 자, 한 잔 더! 한 잔 더? 저까지 꺼짜! 와이자! 잠깐만, 한 병 더 갖고 올게요. 뭐야? 치즈! 아, 이것도 좋다.